야, 왜? 진짜 어색해? 야, 네 성격이 어떻게 어색, 니도 어색하다. 아니야. 네 성격인데 어색해. 문자 장난을 쳤다? 어. 말했잖아, 그때. 좀 심하게 쳤는 거. 아, 좀 심한 것도 아니야, 어떻게 보면. 왜냐면, 장난으로 자꾸 담 막 주고 그랬단 말이야. 친해지려고? 그러니까 난 노력을 했어. 나도 그랬어. 아니, 근데 왜 노력을, 아니, 왜? 왜 저런. 돼지야, 전화, 막 내 전화 안 받는 거야. 야, 너야, 전화 안 받냐? 야, 한번 붙어. 막 이런 식으로 보냈어. 갑자기 전화를 안 해. 더 이상하잖아. 나 한 이틀 동안 빌었어. 그래서. 딱 왔는데, 아무도 없어.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는데, 딱 주위를 둘러보니까 형도 형 멘트하더라. 내가 뭐냐고. 왜 좀 형도 형 화장실 갔대. 그래서 나, 아, 속이. 여기 아니야? 여기 딱 앉아있어. 그래서 매니저랑 막 좀 뭐, 통화 막 하고 있어. 너 딱 오더니 말로 딱 놀래. 너 옆에 앉잖아. 이 상태에서 내가 너 그 나는 그 나를 안 어색하려고 말 안 어색하려고 계속 그냥 얘기했어. 뭐 아무 얘기나 뭐 아까 그 형식적인 이야기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. 계속 얘기했다. 갑자기 나는 괜찮대. 자기는 막 어색해. 그러더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웃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하려고 전화를 막 해. 그러면 야 생각을 해봐. 야 난 내가 여기 앞에 있고 난 밥 먹는데 앞에서 막 어색하다고 전화하는데 나는 안 어색하냐고. 그치 기분 나쁘지. 아, 기분 나쁜 거보다 나는 안 어색하냐고. 근데 하하씨는 지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하하씨도 굉장히 어색했죠. 저 전화하고 게임하고 그럼요. 이 형이 잘하는 게 있어. 이 형이 잘하는 게 있어. 뭐. 뭘야? 누구나 어색하게 만들어. 야, 너는 진짜. 뭘야? 누구나 어색하게. 야, 너는 진짜. 어, 어디야? 어디? 아, 누구 왔어? 봐라, 홍철이. 봐. 더 죽겠는데 지금. 빨리 와. 아, 나 이거 지금 바로 쭉다 이거 찍어가지고 찍어야 돼갖고. 하랑 둘이 있었어? 아. 많이 어색했겠다. 많이 어색했다. 그래, 너 누구랑 했냐, 그러니까. 그지? 아니잖아. 잘하라고 하 되고 싶었다. 힘들어. 야, 하랑 둘이 있었어? 뭐? 무슨 얘기 했어? 동일이다, 씨. 야, 니네 둘이 왜 그러냐? 아, 뉴질랜드 있어 이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더 어색해진 거야? 더 어색해진 거야. 진짜? 아니 며칠 전에 술 먹고 전화가 왔어. 걔 막 내가 전화를 안 받았다? 응. 네가 안 받았다고? 어. 두 번 받다가 아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. 아가? 어 부산에서. 어. 아 걔 전화 안 받았어. 문자 온 거야. 돼지 새끼 한 판 붙자. 그래갖고 이게 더 어색해. 진짜야? 야, 어디에 풀리지? 뭐 풀어야 될 텐데. 아, 내가 답답했지. 내가 옆에서 보는 게 답답해하고. 아, 푸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. 그럼 막 나한테 존댓말 한다? 막 그 제일 봐서. 아, 하나씨 앉으세요. 막 이러고. 나도 여자친구 사귀든 해야지. 어? 아, 여자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둘 사이가 왜 그러냐고. 아, 몰라. 아, 빨리 와. 알았어. 짜증을 내. 너 누구 라인이야? 나 이거 진짜 형한테 말해. 그지? 아, 죄송해. 너 이러다가 또 방송 들어가면 그래 또 딴 얘기 하지 마. 나도 형도 너 라인이야. 근데 왜 이렇게 안 와? 나 빨리 가야 되는데. 저도 좋았어요. 저는 좋았어요. 왔다. 잘 먹겠습니다. 예쁜데. 아 우리 시원한 얼음물 좀 주세요. 네, 아 준하 형은 여기 있어. 그리고 아 주주 따라 드릴게요. 이거. 야너왜 이렇게 찍었어? 형 친구로. 예, 저 세팅 해주셔야죠. 여기 세월이 있는데. 라디오. 야, 너 왜 이렇게 찍었냐니까. 나 형. 원래 어? 그렇잖아요. 뭘 원래 그래 매달려. 라디오 때문에 그러잖아 형님.
핀데 말려는 핀데라고 그래. 그런 건 아니죠, 나 하면서 이렇게 와. 드라마, 드라마. 아무 드라마 때문에. 그러니까 이틀 전 드라마 친 걸 못하면. 너무 오랫동안 저희들이 안 들어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두 분이 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여기서 박명수 씨가 먼저 한번 들어가고 예. 제가 바로 이어서 잠시 후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형님! 아, 형님, 이쪽으로 들어왔는데. 네. 아, 형님, 이쪽으로 들어왔어. 뭐라 안 봐라. 재석이 형만. 재석이 없으면 아무도 안 해. 재석이 없으면 그게 안 보여? 아, 국장님이랑 얘기하고 있다는데? 아, 진짜?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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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어, 진짜 국장님이랑 얘기하는 거야. 몇 시간이야? 어디 갔어요? 저도 그렇게 하는데 뭐 하하가 일찍 왔대. 이해가 안 가. 이제도 이건 안 된다고. 그냥 꼭 재석이 형 없을 때만 재석이 형 욕하더라. 그래? 재석이 형 없을 때. 야,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냐? 야! 아, 아 이거 봐 이거야 아야 아 이거야 아 뭐가 이거야 완전히 우리 둘이 아 뭐지 뭐지 네 뭐지 뭐 나 좋아 나 여기서 별로는 별로인 사람은 뽑을 수 있어 나는 어색한 사람 뽑을 수 있어 어색한 사람보다 그냥 같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. 저 그냥 기태부터 전화해봐도 안 와. 그래. 그러니까 내가 해볼게. 굳이 여섯 명이 아니라도 다섯 명만 있어도 된다고 봐. 뭘? 누구? 어색하지 않게. 야, 하 어색해? 아니 아니야. 이거 뭐지? 형 왜 즐겨 온 거지? 어색한 게 아니라. 농담삼아 항상 보자고. 뭘 농담삼아 아까 어색했잖아.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. 어디야? 어, 다 왔어? 어. 아, 오늘 뭐 얘기했니? 어, 그래. 아, 진짜? 나 여기 옆에서 전체 일을 해주세요. 알았어. 어, 잠깐만. 아, 예, 똑똑치군요. 우리 국장님이 여기 얘기하시다 같이 오신다고. 일단 금일복 주시다고 갑자기 뭐 놀라고 뭐 여기 들렸다가 이제 돌아가 없으니까 형이랑 나랑 형만 어 나가서 잠깐 인사 한번 드리고 아 나 국장님도 나도 아 또 왜 그래 우리 셋만 잠깐 인사드리고 와 형님 여기 아까 안 된다 이거 저 여기 아까 오셨죠 진짜 A급들은 틀리구나 그러니까 준하 형은 왜 가는 거예요 근데 야 국장님 형이 나 아니 그래 준하 형 정도면 먼저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준하 형 정도면 먼저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여기 인사만 드리고 올게 아 다행이다 오늘 홍수 드리고 올게요 야 너도 빨리 와 야 홍수가 너도 올래? 아니야 쟤네 둘이 어떻게 우리 국장님 국장님 좀 만나도 되지 않나? 야 니가 왜 만나? 얼굴 인사해야지 바뀌었잖아 옛날 그 형은 아니잖아 국장님 형님이야? 반가워 야 국장님한테 대화 대신 나한테 좀 해봐봐 이거야 야, 이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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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중에 한 명을 찍고 나가. 야, 둘 중에 앉아. 둘 중에 한 명 찍고 나가. 아직은 아니야. 아직 조금만 좀 보고 올게. 나 이거 세 장 마셨어. 둘 중에 한 명 찍고 나가. 아직은 아니야. 조금만 좀 보고 올게. 나 이거 세 장 마셨어. 야, 둘 중에 한 명 데리고 나가. 기다려. 아직 야, 야. 진짜 뭔가. 아, 왜 그래, 둘이. 뛰어갔다 올게. 야, 나도 갈래. 아, 이거 뛰어갔다 올게. 야, 진짜. 야.
먹어 형도. 어서. 아, 아쉬워 세상이 좀. 그래서 안 돼. 나 안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하는 거. 나랑 정말 코드가 다르다. 정말 다르다. 대상 진짜 좋아하는데. 어. 아니 오빠는 한 꼭 붙여줘서. 응? 오늘 내가 좀 할 수 있는 나그나는 아니 인사라고 할까? 러브샷 한번 하자. 예. 아, 술 한번 먹자 진짜. 어색하지 않게. 식사부터 한 다음에 먹자요. 아, 순서가 있지. 차를 한잔 하고. 어? 아 진짜 좀 예. 형 혈액형. 어 형. 어 영화? 나 진짜 뻔뻔하거든. 나 B형. 여기 선 보는 것 같아요. 어? 대화가 툭 끊겨야 되니.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. 아 감사합니다. 아, 제 홍철 올 때까지만 좀 계셔주세요. 아. 빨리 와 홍철아. 더. 너무 동안 대화가 두 번 끊겼어. 아니 뭐 애착할 기분이 있어. 불안하니까. 그런 실수를 해. 아니 형 거기서 부장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. 지금 왜 해. 아니 우리 인간 폭탄 아, 아, 와 나 뒷골이 쫙 뛰는 줄 알았다 왜. 아 이 형 정말 왜 그래. 왜 진짜 뻔뻔해요. 아니 솔직히 우리 MC에서 무한도전이 시험 잘 나오잖아. 근데 보면 소식 시험 시험 동일본도 아니고 약속해서 동일병 오늘 하여튼 이 자리를 이용해서 좀 둘이 좀 친해졌니? 어떠니? 더 어색해졌어. 왜? 아락이야. 야 네가 하라고 친해져야 이 프로그램이 갈 수 있는 거야. 우리 어색해 그러면 어떻게 하니? 아 뭐가 어색해요. 되게 멀리 떨어져있잖아요. 아 이렇게 양쪽으로 알려줘. 무슨 압수야 또. 명예가 머리 떨어져 있어. 악수해. 피부가 접촉이 됐지. 압수해. 야 우리 서로 악수하고. 아 좋아. 사랑해. 여기 좀 봐. 여기 좀 봐. 이제 둘이 하라고. 봐. 평상시보다 좀 따뜻하게 해주니까 카메라 돌아가니까 따뜻하게 해준다구나. 명수 형이 욕을 안 한다는 게 되게 이상해. 어떻게 바른 말만 하고 나한테 좀 우리한테 말도 시킨다는 게 까칠려고. 원래 독된 적이시잖아요.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홍철이가 사회를 보더라고. 맞아 내가 왜 너 진행을 보냐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얘기하면 더 어색해질까 봐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막 진행을 해. 어쨌든 저 오늘 두 분을 저 하하 씨가 한마디를 했어요.
저런 도시의 가장 큰 장점. 정말 뭐야? 남을 어색하게 제주가 있다며. 저런 도시는 괜찮은 조사. 오늘을 계기로 해서 두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서로 전화를 해서. 아니 뭐야 이거 좋은 사람 있으면 어서 있겠죠. 혹시 번호가. 빨리 친해지길 바라.